안녕하세요. IT조선 조상록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IT조선 얼굴 박정식 팀장입니다. IT조선 이재범입니다. 아이폰 13 프로랑 완전히 똑같죠? 90% 똑같은 것 같아요. 두께도 똑같고 크기는 당연히 뭐 똑같고, 달라진 점은 카메라가 튀어나온 두께가 한 0.8mm 정도 더 튀어나와져 있어요. 그럼 카메라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거겠죠? 아이폰 13에 13 프로에 케이스를 끼워보니까 카메라 위치가 약간 바뀌었어요. 한 1.3mm 정도? 카메라가 너무 커요. 찐 카메라 감성인 것 같은? 전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네, 갤럭시를 보시면 렌즈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렌즈 옆부에서 마감이 약간 유리하게 떨렸어요. 그래서 얘는 마감이 있어서 뭔가 디자인이 된 느낌? 약간 갑툭튀가 아닌 거죠. 근데 다른 리뷰어들 말처럼 카메라가 어마어마하네요. 아, 그것부터 보이네. 나는 지금 이게 뭐 뒤집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엄청나게 튀어나와 있는 느낌 딱 들어. 튀어나왔으면 뭔가 보호 장치가 별도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거 케이스를 꼽아도 카메라 이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바닥에 닿더라고요. 괜히 이거 비싼 건데. 또 이게 올려놨는데. 네. 올려놨는데. 아, 그래서 그 보호 장치를 하는 거구나. 난 또 괜히 막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했지. 일단 색상 자체가 이뻐요. 피디님은 저 잘 알겠지만 제가 좀 시크한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시크 블랙, 무광의 시크 블랙. 근데 무광 시크 블랙에 이 애플은 유광이다. 그리고 테두리도 유광이다. 겉에 보면 너무 이뻐요. 앞을 보면, 뒷면 보면 별로인 거죠. 가장 특이한 건 그거 이거 아닌가요? 아일랜드, 액티브 아일랜드. 아니. 진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름이 어렵긴 하죠. 액션 아일랜드, 액티비티 아일랜드. 다이나믹 아일랜드. 그리고 이제 노치가 없어졌죠. 지금 이제 화면 켜 있는데 그거 없어진 게 딱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이제 노치 디자인이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의 단점이잖아요. 딱 정확히 반듯하게 돼 있으면 좋지만, 근데 이 단점을 약간 장점인 것처럼 이렇게 좀 승화시킨 디자인이지 않을까. 다이나믹 아일랜드? 거슬리는 느낌 못 받았어요. 갤럭시는 없어요. 깔끔하게 전면 카메라 하나가 딱 박혀있고. 다이나믹 아일랜드 나는 보기에 나쁘지 않아요. 노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습니다. 뉴진스? I want the pop 레벨. 그건 누구 거지? 정말로 근데 이거는 정말 주관적일 것 같아요. 거슬린다고 하면 거슬리는 거고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건데 그 전에 노치에 비해서 특별히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노치는 아예 그 부분이 제거가 돼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인식을 그 부분에는 영상이 안 나오는 거다 인식을 하지만 얘는 이 부분만 안 나오고 또 이 바깥 부분 바깥의 얇은 부분은 또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얇은 부분 영상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영상을 보여주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 작은 부분이 계속 여기에 눈이 가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진짜 아일랜드처럼. 그래서 아일랜드구나. 지금 변진섭님의 1989년작 너에게로 또다시를 했는데요. 가로 화면은 거슬리지가 않아요. 근데 화면을 키워보죠. 그러면 걸리죠.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금방 적응하는 스타일이라. 거기에 눈이 좀 가셨나요? 그 얘기하니까 걸리적거리네. 보통 저는 이렇게 막 화면을 일부러 꽉 채워서 영상을 보진 않거든요. 그냥 여기 옆에 공간이 남더라도 그냥 보는 스타일인데 일부러 꽉 채워서 보니까 눈에 거슬리지.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냥? 근데 쇼츠는 약간 거슬린다. 쇼츠는 약간 거슬려요, 확실히. 근데 이게 위에 보니까 이렇게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글씨가 잘리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아까 보면 이렇게 위에가 까맣게 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크게 거슬리지 않는데 아예 모르죠. 이게 제목이나 이런 데 이게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꽉 차는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 그 느낌이 애매하긴 하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인가? 완전 치신한 애들. 르세라핌? 얘들도 잘하지. 괜찮더라고. 동작이 좋더라고. 거슬리진 않는다? 하지만 노치 디자인보다 낫다. 그런 것은 아니다. 뭐야? 아, 이거 좋다. 그 노래가 떠요. 어떤 노래가 재생되고 있는지랑 그 앨범의 썸네일이 떠요. 들게 누르면 컨트롤러가 뜨죠. 살짝 누르면 앱에 접속이 되고 꾹 누르면 위젯으로 되고 타이머 기능 15분 뭐 이렇게 시작? 다시 이제 바탕화면 섬이 두 개가 됐네. 내가 지금 뭘 사용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기능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냥 밀어서 올려버리면 내가 뭘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좋네. 생각보다 별거 없지 않아요? 생각보다 별거 없기는 하죠. 근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보통 저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서 확인을 하거든요. 거기다 올릴 수 있냐? 아 그건 좀 아쉽다. 왜 여기다가 이 구조에서 이 부분을 가리냐? 차라리 영상을 확대하면 얘가 없어져야 되지 않냐? 분명 얘한테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핸드폰 14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하기에 아마 앱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초반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네. 근데 내 생각에 이게 애플이 아닌 것들은 다이나믹 아일랜드만을 위해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진 않을까?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 노치가 생겼을 때도 대부분의 앱 개발 회사에서 노치를 위해 앱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내기할까요? 내기하시죠. 커피 내기하시죠. 커피 내기하시죠. 응. 올해 안에. 올해 안에. 한 잔은 너무 적으니까 제 것까지 해서 두 잔 사는 걸로. 그걸 캡처하면 실행 중일 때는 평단에 아일랜드 캡처가 같이 이어요. 난 안 보이는 게 더 낫지 않아? 뭐 자료 보내줄 때 안 보이게 하면 음악이랑 그런 거 다 꺼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전처럼 되는 거구나. 1200니트로 밝아졌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건 모르셨구나. 그 조사 안 하셨어요? 최고 2000니트. 아 최고 2000니트.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밝아졌다고 하는데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로 저는 잘 모르겠네요. 최대 2000니트까지 도달하려면 네. 나이트 모드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 HDR로 아, 때 차이가 생긴다고 아, 그 조건 값이 좀 있네요. 네. 어느 정도? 평소에는 뭐 이렇게 별 차이 없습니다. 진짜. 똑같은 영상이고요. 르세라핌이라는 친구분들의 뮤직비디오입니다. 보기에는 어떠세요? 못 봤어. 바로 보여달라면 밝은 거는 갤럭시가 밝은 거 같은데 선명도가 얘가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저는 지금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이거 아이폰 7 이거를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밝아요. 지금 최대 밝기로 해놔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얘도 지금 최대 밝기예요. 물론 오래 썼어요. 이건 오래 썼어. 액정은 갈았습니다. 액정이 깨져가지고 한 달 전에 갈았어요. 새 걸로. 그렇죠. 아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실생활 사용했을 때 한 번도 불편한 적은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없는 것보다 있으면 더 밝으면 더 좋겠죠. 좋게 마케팅 요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뭐 사바 정도? 아니 웃음이 왜 사람 왜 무시하는 웃음이냐고. AOD Always On Display. 와 이건 누르면 꺼지는 거고 이건 누르면 AOD 상태고. 네 있어요. 제가 몰랐던 거는 저는 항상 절전 모드 넣는데 절전 모드일 때는 AOD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켜져 있는 거? 이게 이 버전 이 아이폰 14부터면 되는 거예요? 14분 안 돼? 이거 삼성도 알아? 했지만 저는 사실 애플 워치를 쓰고 있고 뭐 맥북을 쓰고 있고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이 기능 되게 부러웠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시계를 내가 집에서 풀어놓고 있을 때 시간을 보고 싶으면 꼭 핸드폰을 좀 터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아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배터리 되게 많이 안 먹는다면서요. 이 기능이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머니에 넣으면 그 기능이 알아서 꺼지죠. 그 센서가 여기 있겠네 위에. 제가 봤을 때 센서가 위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아 알 것 같아.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봐봐요. 뒤집어 놨던 가정하에 꺼져 있어. 꺼져 있어.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혹시 몇 시에요? 아, 몇 시냐고요? 10시 31분이요. 아, 예. 네, 혹시 몇 시에요? 10시 31분이요. 어떤 게 편하나요? 네, 몇 시에요? 눌러봐야 되는데. 11시 18분입니다. 얘는 항상 켜있네요. 지금 혹시 몇 시예요? 지금? 1시 53분. 예상의 행동을 저걸 보고 하면 되겠다. 아 나는 애플워치 사용 중이잖아. 애플워치를 보거나 그런 시계를 보거나 몇 시예요? 폰으로 지금? 1시 53분. 저걸로 이거 지금 몇 시예요? 1시 53분.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 뭐 이걸 느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다이나믹 아일랜드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이 사소한 기능이 훨씬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들진 않잖아요. 자다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이 까만 상태에서는 위아래가 좀 헷갈려. 거꾸로 이렇게 든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근데 이거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꿀팁이었지.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시계 볼 때 굳이 내가 이걸 두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왜냐면 회의할 때 빨리 끝나고 나 가고 싶은데 내가 핸드폰을 건넨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 회의
회의 집중 안 하고 있다는 거 걸리잖아. 맨날 회의 집중 안 하잖아. 맞아요. 점심 뭐 먹을까 마실까. 그거는 맨날 물어보니까 뭐 사줄 거냐고. 아.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이 상태를 봐가지고 화질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잖아. 나 느꼈어. 이 바깥을 봤을 때 하늘은 노출이 지금 과노출 상태잖아요. 이 아이폰 13은 이 저 푸른색이 조금 옅하게 과노출되면 허해지잖아요. 아이폰 14는 하늘의 파란색이 선명해요. 더. 그건 확실히 있어요. 실내에서는 조금 이게 톤이 조금 한톤 업돼 있는 듯한 느낌. 노출값을 한 번 더 톤업을 한 게 아니고 그런 색상들이잖아요. 저런 나무의 색상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톤만 업이 되는 거야. 노출만 업이 되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색깔이 더 선명해. 와, 차이가 어마무시하네요. 우리 잘생긴 인필 찍어도 돼요? 자, 기본 카메라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차이가 심하게 나요. 카메라가 압도적입니다. 야, 이거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러냐? 조명 때문에? 조금 아니야, 13도 많이 없어. 13도 많이 없는데 와, 14가 유난스럽다. 여기 13도 있지. 우리만 이러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지금? 옆으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가는지 끝! 광고에서 보면은 그 짐벌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흔들림 보정 기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거든요. 동영상을 찍을 때는 아마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접사 모양이 생겼다는 거. 그거는 그냥 키면 13도 돼요. 아, 그래? 잘났네. 0.5배율, 1배율, 3배율인데 아이폰 14는 0.5배율, 1배율, 2배율, 3배율 이 차이점이네. 근데 이게 되게 기능이 나는 이것도 되게 유용한 게 1배율은 사실 너무 멀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좀 땡기고 싶을 때 3배율을 보통 누르면 너무 땡겨지는 거예요. 아, 넘어가지 않는다. 절대.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사실 나는 아이폰 13을 지금 한 4개월 정도 썼는데 그 전에 계속 갤럭시를 썼었고 안드로이드 많이 불편해가지고 좀 빨리 바꾸고 싶어서 안드로이드로 다시. 다만 아쉬운 거, 가장 크게 아쉬운 거 한 가지는 진짜 카메라 쪽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충분히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기능들이어가지고. 혹시 지금 그게 해결됐나요? 교통카드 아이폰. 그러니까 제가 갤럭시를 줬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교통카드랑 폰더페이. 근데 그것만 해결된다면 순수하게 기기로만 같이 만드는 반반이다. 애매하네. 애매한 이유가 딱 반을 잡아먹는 게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만 아니었으면 전 무조건 갈아타요. 앞에서 지금 계속 보면서 와, 기능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카메라 찍어도 아우 짱이다, 최고네 이랬는데 와, 한번 딱 돌아봤는데 이게 너무 싫어. 인피니티 전 성격 너무 좋은데 외모가 조금 별로 떨어지는 거지. 핸드폰을 14 프로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력이 되더라도 14 프로에 1테라, 1테라의 가격이 230만 원이거든요. 세대미죠. 가전에 세탁기, 냉장고 세탁기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14를 사용을 해야 될까? 사고는 싶어, 갖고 싶어. 저희가 1테라 사려고 하는 이유는 아이의 사진을 많이 찍어주기 위해서 1테라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핸드폰들이 많이 상향 평준화돼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현재 되게 많은 고민 중입니다. 카메라가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튀어나온다. 이거 15대면 어디까지 튀어나올 거야? 3cm 튀어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잡고 다니는 거 아니야?